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화가 라파엘로의 얼굴입니다. 로마 판테온에는 여러 개의 시신 중 유일하게 잘 보존된 시신 한 구가 있는데요. 라파엘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 한 이탈리아 대학 연구팀이 라파엘의 것임을 확인했는데요. 바로 3D 안면 재건 기술을 통해서입니다. 추정되는 두개골을 바탕으로 해부학적 과정부터 관상적 재건, 안면 근육까지 85%의 정밀도로 얼굴을 재현해냈는데요. 이는 라파엘이 그린 초상화와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. 500년 전 죽은 그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한 건데 다음 달에는 이를 3D 모형으로 제작해 라파엘 가문에 전달할 거라고 하네요.